해놓았어. 이거 잘하는 거 하는 거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먹어. 아, 천재예요. 아, 천재네요. 천재. 바로 먹네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야? 뭐야? 어, 의외로 노저분한데? 종이가 들어간구나. 친구 정리한. 엥? 응? 밖에서 터나? 설마. 어디 들고 가? 한번 자고 빨어? 아, 건조기 이불 털기 하는 건가? 이불 털기. 한번 하고 매일매일. 아, 그런 게 있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불이 계속 좀 포송포송하고요. 아, 저 기능 저렇게 잘 쓰는 사람들 드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이 많네. 예상균. 공복에? 어? 뭐야? 뭐야? 비타민인가? 왜 이렇게 꾸부정하게 먹었니? 모르겠다. 몸에 좋다는 거 일단 다 그러니까. 넣고 보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홍삼이구나, 홍삼. 홍삼액 같다, 그지? 야. 뭐 있어, 먹을게. 건강 염려증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간 회복에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람을 주세요. 전람을 줘? 쟤들끼리 싸우다 도로 다 나가겠다. 아, 이게 맞네. 근데 잘 때 긴팔 긴바지는 사실 좀 드물거든요. 네. 그 반팔 정도는 집 온도를 네. 꽤 좀 낮게 몇 좀 도야? 몇 도로? 21? 22? 뭐 이 정도? 오, 지금 21도 엄청 추울 텐데? 약간 선을? 보일러를 안 틀어서 그럴 거야. 아, 저도 집에 보일러를 안 틀어서. 보일러 안 틀어요? 네. 항상 저는 티셔츠를 다 바지 안에 넣고선 그러고선 자는 편이거든요. 미래의 와이프 왔다 갔다. 근데 미래의 와이프가 네. 그렇지. 나는 난 벗어야지 잠이 자서 다 벗고 자는 와이프가 있다면 그거 괜찮으세요?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아, 그렇구나. 단순한 거네요. 이제 청소한다. 청소? 이제 청소한다. 아이가 놀래나 보다. 응? 저거 가만히 있는구나, 청소한다 그러면. 잘 안 움직이. 제가 청소하는 걸 알아요. 알아. 그렇지. 또 아무데나 안 놓고 정리해, 가구로 정리해 놓은 거 봐요. 깔끔하죠? 예. 깨끗할 때도 다 하는구나. 청소 제대로 할 것 같아, 진짜. 야. 그치. 아, 역시. 오. 딱 가운데로 일 청소할 때마다 저렇게 치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밑에 먼지가 안 쌓이겠다. 진짜. 아. 기회를 이렇게 막 서두르지도 않는다. 네. 그게 신기하다는 거야. 우아하게 늘. 청소 고수처럼 이렇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네. 저것도 대단하다. 저거는 야. 오. 저것도 대단하다. 저거. 야, 저 뒤에까지 잘 안 보는데, 원래. 그러게. 우와. 야. 너무 좋다. 저렇게 놓치기 쉬운데, 이제, 언제까지. 와, 저거 진짜. 냉장고 어디 갔어? 닦는 거야? 그 뒤에를. 슬람정수는 막 팍팍 올라가겠네. 이런 정도 딱. 아우, 근데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어? 뭐야? 어, 의외로 청소기를 닦고 난 다음에 들어요? 이 청소기를 그 수리해주는 분께서 한번 오셔서 청소기를 돌리는 순간 이 바닥에 있던 먼지들이 확 위로 올라가면서 빨아들이는 청소 먼지의 양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정전기 부직포로 온 집안 구석구석 한번 이렇게 쓸어낸 후에 뭐 그다음에 청소기를 돌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눈에 안 보이는 먼지까지도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발에부터 빼고. 우와. 야. 더러운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밀려갖고 할 때가 아 저는 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편이에요. 아 그죠 그죠. 아 그죠. 우와 대단하다. 깔끔한데? 남편은 저렇게 일주일에 대청소 해주고 그러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장가 먹은 밥그릇 설거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나. 아유, 정말 최고. 밥을 물에만 담가놔도 고맙죠. 그럼요. 야, 오! 이야. 아니, 저렇게 청소기를 쓰면 청소기 수명도 늘어나요. 그렇지, 그렇지. 아. 야, 저걸 또 돌돌이로 닦아? 어. 저걸 처음 봤다. 와, 대단하다. 아, 저도 배우네요. 아, 저는 안 했어요. 너 너무나 대충 살았네. 그까지 한 사람 많이 없지. 요 정도는 이제 저 태환이랑 스크라치지. 요즘은. 태환이가 저 정도. 대청소잖아요, 저게. 네? 대청소할 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 청소, 기본 청소. 기본 청소. 네. 진짜. 아이, 귀여워. 너. No. 아, 진짜. 또. 설마. 와, 대단하다. 야. 그다음에 드디어 물걸레 들어가는구나. 청소를 세 번 하네. 우와. 오, 여기서는 장비들이 많네. 너무 좋아. 진짜 나 같으면 보이지 않아도 안보여서 못 닦았다 나는. 알지? 완벽하다. 오케이. 라봉아. 라봉아. 우와. 귀여워. 회색으로 깔까 아이보리로 깔까? 아 이거 이제 앞뒤로. 아. 아이보리? 아이보리. 오케이 아이보리. 나 아이보리. 이거 워낙 깨끗하니까 지금 앞뒤로 해도 어, 워낙 그치?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앞뒤로 쓸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절대 뒤로 못 돌리는데. 와 대단하다.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거의 한 시간을. 좀 그래 끝났으면 뭐 좀 함께 해야지. 어, 그치. 주방을 좀 닦아볼까. 이야. 아 진짜? 어머 정말? 아 이 친구 특이한 친구네. 와 얼마나. 와. 어 너무 깨끗해.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 같아. 할 게 없어요. 뭐 먹어야 씻지. 저희 철학이 원래 집은 항상 새 집처럼 아. 처음 입주 당시 그대로 유지를. 입주 그대로. 어 물때가. 와. 진짜 눈이 좋으니까 물때가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칫솔 나왔네, 칫솔. 야, 오! 이야. 뭐 저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가 약간 풀리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예, 풀려요, 풀려요. 물때나 이런 게 좀 제거가 되는 거 같아요. 연락 오겠어요. 우리 집으로 좀 입주해달라고. 입주 청소 최고다. 플랜카드 걸리가 없어. 이규환 입주 환영 뭐. 마음껏 살세요. 아, 진짜, 진짜. 마음껏 살다 나가세요. 저때 기분 좋긴 해, 사실은. 야,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데. 야, 저 하수구에 뭐 하나 끼지 않았네.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태환이도. 저보다는 엄청 위인 것 같아요. 결벽증이 뭐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는 말씀은 드리기 좀 그런데. 결벽증이 뭐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는 말씀은 드리기 좀. 그런데 이미 말한 거랑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얘기야. 그게 그 똑같은 얘기야. 의외로 그렇죠. 사람 많이 그러니까 브라이언 형이랑 그냥 대놓고 거의... 말을 해요. 네, 동급인 것 같아요. 결벽증. 네. 근데 약간 결은 좀 다른데 스타일은 똑같은데 결은 또 달라. 이 청소하는 법이라든지
뭐 세 근데 세수가. 이런 남편이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훨씬 많다. 아, 저는 지금 아주 좋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와, 약 한 1시간 반, 2시간을 좀. 우와.